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가수의 이면주. 이상원입니다. 네,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죠. 뭐 힘들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오늘이 지금 4월 28일. 28일인데요. 그 손실 보상법이 결국은 4월 달에 국회 통과가 안 됐네요. 산자위에서 본회의를 못 넘어간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뭐 의원들도 기자회견하고 근데 참 서로 너 때문에 하는 너 때문에 못했다 너 때문에 못했다 이러고 있는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진짜 이게 지금 간단히 말하면은 경제 관료가 국가안 주머니를 딱 잡고 있는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다수가 더군다나 몇 당이죠? 3당이에요? 뭐 여러 당에 다 합쳐서 손실보상법을 해서 소상공인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해야 된다, 시급하다라고 해서 법안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지금 관료의 힘이 더센 거죠, 지금 말하자면. 그리고 그렇게 되는 데는 이제 민주당 초선 의원 아닌 사람들이 기재부에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씁쓸합니다. 씁쓸할 정도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을 못 차려도 정도껏 못 차려야지. 네. 그렇습니다. 어제 그 어제가 4.27 3주년이었죠. 근데 우리 파주에서는 특별한 게 있었을까요? 뭐 보니까 뭐 이렇게 페이스북 보니까 거의 시청에서는 그 중간에 이렇게 뭐지? 남북 합의서 이렇게 읽는 그런 모임을 했더라고, 회복에 떠 있더라고요. 그런 모임을 지자체에서 했구나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은 또뭐 어떤 접경지역 평화연대라는 단체에서 뭐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 사회 보셨다고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접경지역 평화연대가 이제 3월 달에 발족을 했는데, 이 단체에서 4.27 판문점 선언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져야겠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아무런 진척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표현했던 거, 그다음에는 선언했던 게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이 평화를 위해서 직접 나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발족한 게 접경지역 평화연대예요. 근데 이 평화연대에서 4.27을 기념해서 시민문화제를 하겠다고 해서 이제 임진각 평화누리 입구에서 했는데 위치도 좋았고요. 그렇게 날씨도 뭐라 그러죠? 덥지도 않고, 약간 흐릿하면서 이제 공연하기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뭐 초대된 가수들이 나와서 아주 좋은 네네, 시간이었다고. 문산 동중하고 문산 북중에 있는 통합버스라는 지난번에 꿈의 학교 잠깐 있어요. 소개했었던 거죠. 저희 신문에도 나왔었던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원래 이제 버스킹 하는 팀들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통일가요제에 응모하겠다고 작사, 작곡을 한 노래가 있었는데, 이 노래를, 이 친구들이 나와서, 불렀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는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갈채를 받았는데, 지금 시험 기간 중이거든요. 맞아요. 시험 기간 중인데, 또 4명이 나와서, 공연을 해줘서, 많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주최 측에서 동영상을 이제 만들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못 받아서 그런데 그 공연에 보면은 라오니엘이라고 4인조 파페라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뭐죠? 그 JTV에서 유명했던 그 무슨 경연대회 있었는데 나도 잠깐 봤었는데 예. 이제 클래식하는 성악 친구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 건데 이 4인조가 진짜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갑자기 샥 모여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역시 음악은 그렇지. 만국의 공통어가 되고, 어쨌거나 그 음율에 사람의 마음을 실은다는 거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는 힘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저도 막 이렇게, 이제 입 벌리고 봤는데, 공연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막 그분들이랑 기념사진 찍는다고 막 쫓아가고 그러더라고요. 예, 이분들이 노래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어머니회에서 신앙송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통선 평화교회에 이정 목사님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남북경협의 사례로 남북경총 통일농사협동조합의 오현경 본부장이 나와서 이제 인사도 했고, 그 다음에는 DMZ 평화인간띠운동 전국본부 이석행 본부장이 나왔고, 그래서 노래를 직접 다 했고, 오신 건가요? 예, 다 오셨어요. AOK 그 이기묘 대표는 그날 행사 며칠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 기념사를 대독하고. 축사를 보내주시고, 근데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그 거기에 임진강이잖아요. 그런데 임진강 바로 옆에 있는 마을 마정리 두레패 그 농부님들이 오셔서 이제 길놀이를 해주셔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은 시험이고 농부들은 농사철이고, 예, 그러게. 그래서 그런 바쁜 와중에도 나와서 해줬고, 저희 신문사 이사장님 이재석 씨도 이제 트랙터로 막그 밭을 갈다가 트랙터를 빌리잖아요, 네네, 그거.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예, 그때 하다가 나와서 이제 축사하고, 그다음에 약간 자리에 조금 있다가 이제 가서 또 바티를 간다고 가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 이제 저도 참석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행사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모두 모두 이제 다 끝난 다음에 평화의 춤이라고 해서 김복 아니 박보결인가? 예, 평화의 춤 해서 춤에서 원을 그리면서 쭉 돌았는데요. 나중에 영상이 나오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시간이었는데 저도 막 네. 가봤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아주 네네네네. 그래서 뜻깊은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뭐 이제 그 접경지역 평화연대라는 단체가 이제 뭐 발족하고 첫 행사였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요일 날4.27 기념으로 해서 민간 주도로 만든 행사였는데, 4월 27일이 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판문점 선언이 사실 국회 비준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가슴을 울리게 했던 거잖아요. 판문점에서 그렇죠. 선언도 왔다 갔다 그렇죠. 하면서 했었고, 지금은 남북이 다 냉랭해지고 그러긴 하지만 그때의 그 불씨들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남북 교류나 평화를 위한 진도를 못 내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이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스스로 축소시키면 안될것 같은데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이제 파주시에서는 행사를 하나 했어요. 뭐냐면 그 판문점 선언을 해서 이제 판문점을 파주시 행정구역 이름을 네네네, 파주시로 바꿨잖아요. 지난번에 저기, 예.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4.27 판문점 선언로라고 해서 그길 이름을 판문점 선언로로 명명하는 기념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귀석도 하고 이제 기념식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실제로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하면 어떨까? 그런 게 없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저희 신문사는 이렇게 북에서 나온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남북 그 통일농사라는 이제 북에서 교류 협력 그 뭐라 그러죠? 저작권 협의를 다 마친 분이 이제 하고 있는 거여서 이제 책을 받아와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그러니까 돌파를 하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고, 저는
빨리 남북이 네. 교류가 활성화되고 네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죠? 손실보상법이 안 돼서 소상공인도 힘들고 그러지만 또 저기 위원장님도 뭐 경제 일선에서 힘든다고 하는데 한번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그 2주 전에 택시 법인 택시를 한번 이렇게 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번이요? 아니 두 일을, 번이요? 일을, 세 번? 일을 하기 뭡니까 정확히 표현하세요. 어쨌든 2주 전에 취업을 해서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오늘은 좀 쉬는 날이라서 이렇게 영상 찍으러 왔고요. 네. 와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두 번째 일을 두번 이틀 일하고서 아 이래서 과로사가 있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래서 둘째 날 첫 뭐 처음 딱 취직을 해갖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그냥 첫째 날은 그래도 좀 아 이거 좀 봐야 되겠다 해갖고 그 아침 6시에 나가서 12시부터 4시까지 좀 쉬었어요. 그리고서 1시까지 했는데 둘째 날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돈이 안 되니까 조금 더 해야 되겠다 해갖고 아침 6시에 나가서 새벽 12시까지 그리고 점심시간 3시에서 4시 1시간만 쉬고 계속 차 안에서 있어요. 그럼 17시간을 일한다는 얘기는? 네, 17시간 일하면 얼마 벌어요? 그때가 27만원 치는 것 같아요. 27만원 중에 15만원을 이제 회사에다가 산학금으로 내야 되는 거고 그러면 12만원 버는 거예요? 네. 18시간 일해서? 그러면 시간당 최저임금이네? 와, 그러니까요. 나 진짜로 아, 뭐야? 정말로 이걸 하면서 와, 너무 그리고 둘째 날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계속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아, 회사 그 보니까 택시 회사 형태가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 하나는 24시간 일하고. 하루 쉬고 옛날에 그렇게 지금도 있어요. 아 있어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12시간 일주일 하고 오전 12시간 그러니까? 하고 다음 주에는 뭐 오후 12시간 이렇게 교대하는 그런 근무 형태가 있고 한 가지는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그냥 24시간 차를 계속 제가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학금만 채워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학금을 30일치 26일치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4일 쉬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데 4일을 쉬는 게 쉬라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쉬는 날 일을 하면 산학금이 없으니까 돈을 버는 건지 이제 그러니까 안 쉬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주위에서 그 버스 하시는 분한테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을 막 하는데 하다가 자러 들어갔는데 깨우러 갔는데 안 일어났다고 그런 분이 있었대요. 과로 지금 저기 택배 노동자들 그러니까 근데 또 이 택시라는 게 보면 미터기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간이 계속 가잖아요. 네. 이 시간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진짜 좀 밥을 먹으러 가는 시간도 아까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쉼도 제대로 못하고 돈은 18시간 일해서 17만원 그래서 진짜 하루에도 12번씩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계속 해야 되나 때려쳐야 되나 맞아요 그거를 진짜로 12번 해갖고 어떻게 돼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 중에 이직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뭐냐 어떤 개선의 여지가 있고 하면 되는데 전혀 이거는 시간은 시간대로 다 우리는 하는데 그만큼 뭐 말 그대로 최저시급 정도 분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회사 산학금 채우기에 급급한 거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른 데서 일을 하는 게 그 시간 동안만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나라는 거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장기간 정말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죠. 한 가지 기분 좋았던 건 뭐냐면
이렇게 술, 엊그저께인가 술 드시고 손님이 타셨는데 택시 요금이 6천 원이 나왔어요. 근데 딱 운전을 딱 내리는데 6천 원은 카드 결제하시고 아 운전 두 손으로 잘 하신다고 만 원을 현금을 딱 주는 거예요. 팀! 아 그때는 참 기분이 좋더라. 그쵸. 아,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군. 그치, 기분 좋으면은. 그리고 또 고객님마다 그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 가자는 손님이 있고 안전운전하는 손님이 있고. 참 달라갖고. 근데 네네네. 제가 또 운전을 살살하다 보니까 시간당 그 매출도 적어지는 거예요. 안전운전을 그러니까. 아, 그렇죠. 빨리 해야지 일감이 많아지는데. 그렇죠. 길도 잘 모르고 참 좌충우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는 또 내비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잘. 핸드폰으로 안 하고 거기 그 차. 태블릿으로 갖고 다니면서 하거든요. 근데 태블릿이 GPS를 잘못 잡는 거예요. 막 길을 막 이상하게 안 내고 그래갖고 혼났겠네, 손님한테. 네 그리고 아 죄송하다고 계속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어떻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올지, 혹시 뭐 어떤 변신을 할지 궁금한데요. 제가 변신을 할것 같긴 하네요. 예, 항상 뭐 새로운 도전을 하실 거 아니야?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뭐 과연 어떤 변신을 할지. 네, 그 택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없는 편이죠? 그렇다고 네. 알려져 그래서 택시 그 번호표, 그러니까 개인 택시 이제 뭐랄까, 할당하는 거 갖고서 이제 개인, 그러니까 그냥 뭐지? 택시 기사들한테 주는 것과 법인에게 주는 것, 그다음 화물차에게 주는 것, 이런 비율 갖고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또 법인에게 주는 것이 좀 이렇게 혜택, 법인은 그냥 앉아서 그냥 하는 거잖아요. 받는 셈이니까 법인에게 주는 게큰 혜택이라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좀 뵙고 그랬어요. 살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경제의 지표나 기술이나 어떤 생산력이나 이런 게 발전되면 일을 좀 덜하고도 편하게 살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뭔가가 지금 뭔가가 이상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걸 푸는 게 결국 정치일 수 있는데, 자원을 고루, 그다음에는 구석구석에 잘 배분하고 나누고, 또 그러기 위한 토론이나 경합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토론도 안 되고, 그다음에는 이런 공개적인 질의도 하기도 어렵고, 그다음에는 자원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배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떠들고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안된 채로 정치인 누가 좋니, 나쁘니, 누굴 뽑아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검찰총장 어찌해야 되느니, 공수처를 해야 되느니, 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삶은 피폐해지고 정치는 과잉되고, 저는 지금 현재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특히 요번에 이제 그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 민주당이 지금 당대표 뽑 아니 원 당대표 당대 원내대표 아, 아 원내대표 뽑았고, 당대표를 뽑는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당대표 뽑는데 왜 이런 게 쟁점이 안 되는지, 민생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다라는 것들이 쟁점이 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현안이 안 되고 있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상한, 그러니까 정치가 정치 본연의 민생을 다듬고, 이렇게 뭐랄까,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본연의 길로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는 게 너무나 갑갑하고 슬프다. 그래서 좀, 저는 아프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쨌든, 땀의 가치는 좀 제대로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거의 금융으로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돈을 버는 시대니까, 지금 그 젊은이들이 코인으로 자꾸 몰리면, 이게 일을 해서 해도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직접 일을 해보는 사람들은 그걸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인가? 지하철 6호선을 탔어요. 근데 너무 놀란 거야. 6호선 안에 광고판이 뭔지 알아요? 적게 일하고 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자라는 광고판이 이따밖에 있는데 하나가 아니라 그차 안에 모든 광고판에 그게 도배가 된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막, 내가 지금 딴 나라 온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도배가 돼 있어요. 광고대는 뭐예요? 아니 그게 그거예요. 적게 일하고 더 적게 이라고 일하고 더 많이 벌자. 그러니까 근데 코인이야? 투자 투자? 주식. 아, 주식. 아니 근데 아 그래갖고 아니 그거는 말이 근데 그 논리는 맞잖아요. 적게 일하고 그러니까 더 많이 벌자는 아니지만 아니 그게 아니지. 적게 일하고 많이 벌자는 거는 제도에 의해서 되는 거지 개인에게 맡겨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개인에게 맡겨지니까 개인이 별의별 궁리를 하면서 그래, 코인에 맞아, 빠지고 맞아. 그다음 주식에 빠지고 뭐 코인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냥 난리치고 그러니까 대인은 없고 개인만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파트 무슨 뭐 규제 같은 경우도 대출 규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 이득만 생각하지 전체는 빠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게 일하고 더 많이 벌수 있고 더 고루 잘살수 있는 거는 정치의 그렇죠.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럼. 건데 이거를 개인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고판에 너 주식 투자해. 그다음에 또 바깥에는 뭐냐면요. 에드윌 그건 뭐지? 노란색 판에다가 공부하는 거, 그 시험 공부하는 거, 그게 쫙 깔렸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충격을 먹어서 그때 사진을 찍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지? 막 생각. 자본주의의 전형을 보고 오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이게 딴 나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게 파주에서 실감하는 이런 것과 6호선을 많이 타는 젊은이들, 그 다음 서울 시민들이 느끼는 어떤 삶에 대한 기준이 해서 딴 나라인 생각이 딱 들어서 막 생각하느라고 찍지를 못해갖고 나중에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한테 나중에 갈때 있으면 좀 찍어달라고 그랬는데 안 찍어줘갖고. 그래요. 아무튼 지금의 우리 경제 시스템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되고 뭐 개혁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1년에 250명이 노동자가 죽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떤 쿠팡의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쿠팡만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거를 알면서도 반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저는, 그러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이미 될수 있는 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일반화됐지만 비정규직이 제대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 국민 고용보험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지. 네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번에 봤더니 막그 하여간 말도 안 되는 물도 안 나오는데 살고 그다음에 농촌에서는요. 제 농촌진이 힘드는데 작년에 저도 이제 중국인 노동자 도움을 받아서 밭을 갈았어요. 밭을 이제 처음에 밭 갈고 멀칭할 때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농촌에 그런 이주 노동자가 없으면 농업 자체가 마비되고 농토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면은 외국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오게끔 하고 이 이주 노동자들이 제대로 농사를 짓게끔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한 거예요. 단지 공업만이 아니라 농업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거를 농협이나 지자체나 이런 데서 이 이주 노동자들의 주거 문제라든지 생활의 개선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이것도. 그렇게 되는 게이 지자체의 경제 활동이라든가 국민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제 생각에는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세계에다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소상공인이 더 이상 없어지지 않고 지금 한만 이천 폐업 신고한 게만 이천 이거 뭐라 그래요? 호라 그래요? 없어. 업소가 이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폐업했다가 다시 하려면 자본금도 크게 들고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업하지 않도록 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말하자면은 우리 경제의 핏줄 아니에요.
이게 살수 있도록 이제 버틸 수 있도록 이 손실보상법도 빨리 파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이런 현안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 그럼요,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런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고 있는지, 누가 주장하고 있는지, 누가 고민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우리의 벗이고 우리의 동지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들어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바꿔나가 봅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 동의보감을 아, 네. 뭐, 더 하실 말씀 아니, 뭐, 있으신가요? 저는 다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내년부터 지방자치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는, 저기, 뭐야. 의원들 저기 선거할 때 후원금 받았죠. 후원금 모집이 됐죠. 지난번까지는 안 됐었죠. 아, 요번에, 그번엔 안 됐어요? 보궐은 된것 아, 같고. 그러니까, 요번 보궐. 아, 보궐부터, 네, 올해부터, 예. 그렇죠.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 의회의 사무국 직원들을 의회에서 선출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이 있잖아요. 그럼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의회의 직원들은 다 누구냐 공무원이에요. 네. 그럼 이 공무원은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시장과. 그렇죠. 시장이 갖고 있고 집행부가 갖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공무원들 내에서의 그렇지. 이제 인간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찍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원을 비판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안안 되죠. 된다는 예. 거지. 그래서 의회의 한계가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의회 내에 의원을 보좌하는 인력에 대한 인사 독립에 대한 문제를 아주 저도 아주 옛날부터 이제 느꼈었고 그런 거 있었는데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내년 1월 13일부터 된대요. 그러니까 의회 내에 이런 의원을 보좌하는 전문 인력을 민간에서 전문직으로 5급 수준으로 이제 고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제대로 된 인력들이 보강된다면 의회의 역량, 그다음에 그렇죠. 의원의 역량이 크게 나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의원 뭐 시의원 생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젊은 친구들은 의원 보좌를 하면서 이제 정치 역량을 키우고 그렇지. 예, 그다음에는 의원으로 도전도 하고 아니면 또 의원 하셨던 분들도 이제 이런 보좌로 활동하면서 의회 역량, 의회가 진정한 민의의 광장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소식이죠? 네, 좋은 소식.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시의원들은 보좌진을 못 갖고 있잖아요. 없죠. 예. 근데 내년부터는 몇 명이서 같이 사, 그 그러니까 아, 그런 의회에서 식으로.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힘드니까 사무요원을 일시적으로 이제 몇 명을 뽑고 뭐 20명을 뽑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상시 보좌하는 전문위원과 보좌 인력을 의회에서 뽑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한 명이 그렇죠. 아홉 명이에요? 네, 열두 명이에요? 아홉 명. 아홉 명. 아홉 명을 자기가 뽑잖아요. 근데 그 따지고 보면은 그 보좌하는 인력을 예를 들면 행정부에서 뽑았다. 그러면은 의원이 그렇죠. 활동을 많이 못 하잖아요. 그렇다는 대신 거죠. 오케이. 예전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니까 의회에 대한 뭐랄까? 의회의 활동력이 굉장히 커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의회가 저희 기초의원들도 기초의회도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네네. 그런 의회 구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네, 윤여정 배우의 말을 빗대서 우리 파주시 의회도 그렇죠. 무지개 빛깔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무리가 좋으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